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쓸데없는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콧물이 나오고 이 외부 물질을 씻어내려고 하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고요. 재채기를 하는 거는 그 물질을 빼내려고 하는 몸의 면역 반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코를 담당하고 있는 신재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에게서 그런 체질을, 즉 예민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면역 기능이 훈련을 덜 받아서, 즉 어린 시절에 막 자연에서 뛰어놀고 다양한 항원들을 어린 시절부터 접촉을 하고 살았으면 괜찮은데, 너무 깨끗하게 너무 좋은 곳에서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알레르기 비염이 더 늘어난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염증이 많으면 알레르기 질환 같은 이런 면역 질환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가 감염성 질환이 줄어들면서 염증성 질환,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 질환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줄겠지만 축농증이라든가 만성중이염이라든가 이런 세균성 질환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성 질환과 염증성 질환이 있으면 이것들이 밸런스를 좀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또 선진국 대표적인 나라들은 이런 감염성 질환들은 줄어들고 염증성 질환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듯이 저희는 유전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합쳐져서 질병이 발현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알레르기 질환은 그 중에서도 유전성과 관계가 굉장히 명확히 드러나는 몇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라고 하면, 아, 자식 중에 한 명은 50%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겠구나, 엄마 아빠가 둘 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그러면 애들이, 우리 애들은 무조건 알레르기 비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겁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대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슬슬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점점 심해지고요. 10대, 20대가 아주 심하다가 3, 40대가 되면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서 평생 동안 멀쩡하시다가 갑자기 5, 60대에 처음으로 발현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10대, 20대가 굉장히 심하고 힘든 질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봄보다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시기가 이제 알레르기 시즌 이라고 합니다. 계절 손님이라고 하는데요, 날씨가 따뜻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시절이 가장 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런 봄 환절기인데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온도 변화와 습도 변화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환절기에 훨씬 더 심해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코에 적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요, 백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는 이런 적이라고 간주한 물질을 몸에 등록을 하는데요, 등록할 필요가 없는 물질들을, 즉 진먼지 진드기의 항원이라든지 개나 고양이의 털이나 비듬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적으로 간주해서 등록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좀 오버해서 우리 몸에다가 등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백신 맞았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쓸데없는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콧물이 나오고 이 외부 물질을 씻어내려고 하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고요. 재채기를 하는 거는 그 물질을 빼내려고 하는 몸의 면역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알기 쉽게 등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물질에 대한 노출이 적어서 등록을 안 하던 거였었고요. 등록을 한 순간부터 그게 누군가는 20살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50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물질을 등록한 다음부터는
유사한 환경에 노출되는 순간 계속 발현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